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8월 5일 수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다우존스 0.62% 상승, 나스닥 0.35% 상승, 반도체 지수도 1.49% 상승, 유럽은 적당히 독일만 0.36% 하락이었고요. 영국과 프랑스는 양호한 흐름이었습니다. 자, 전일도 나스닥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넷플릭스 2.2% 상승, 애플, 아마존 0.87% 상승.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은 약간 약세 흐름. 그리고 니콜라, 그리고 비욘드 미트 이런 종목들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이면서요. 다우존스 0.62% 상승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 $1,200 추가 재난 지원금 은 지급하기로 합의가 됐는데요. 실업수당이 $600 주당 지급하던 것이 7월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까지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가 확산세 둔화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5천 명 6월 이후로 최저 수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이 풍부한 유동성 을 바탕으로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양호하게 S&P500에 있어서는 85% 가까이 기업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는 등 여러가지 우려는 아직까지 있습니다만, 그 우려라 하는 것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지금 조금 감소했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확진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미중 간의 총영사관 폐쇄 그리고 틱톡 관련해서 미국이 제재하는 등 미중 간의 갈등, 그러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남아있고, 의외로 실적을 발표해보니 기업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견조합니다. 나스닥은 신고가 갱신했고요. 다우존스도 양호한 흐름, 모든 이평선 다 밑에 깔아놓은 시점이니까 밀릴 때 240일만 크게 훼손만 하지 않는다면 양호한 흐름으로 갈 수 있다. 반도체 지수도 양호하게 계속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별 무리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165억 달러로 4개월 연속으로 증가세 있고, 전월 대비해서는 57억 달러 증가. 자, 이 부분은 달러 인덱스가 7월만 4.6% 하락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하락, 원화 가치 상승. 자, 원화뿐만 아니라 유로도 보시면 상당히 유로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달러 약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도 7위안 밑으로 깨고 난 다음에 6.98 기록했는데 조금 더 내려간 걸로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자, 중국도 보시게 되면 상당히 강하게 오르고 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그거 다 회복해내는 PMI 지수가 양호하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발표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중국도 양호하고 니케이도 양호한, 대만도 양호하고요, 우리나라도 양호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체크해보자면요, 전일 코스피 1.29%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0.94% 상승했는데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뭐가 놀랍는가 하면요,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올라갑니다. 그죠? 코스피, 코스닥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나왔고요. 선물은 외국인이 매수를 좀 해줬습니다만 6,000개약 가까이 갔다가 조금 미뤘던 그런 상황이고, 자, 현물을 안 사주니까 선물로 또, 그죠? 외국인이 딱 받쳐준다 이겁니다. 시장은 상방으로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자, 오늘 밤 11시에 삼성전자 갤럭시 제품군들 언팩 행사가 있는데요. 그에 따른 또 제품군들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어떠한 수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뭐니뭐니 해도 전일은 건설주가 초강세 보였죠.
신규주택 15만 채 공급을 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건설주가 강하게 올라갔고 자동차도 최근에 상당히 양호합니다. 자, 삼성전자 며칠 조정받았고요. 전일 이제 반등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번 더 처지면 매수 아주 편안하게 가능한 구간이고요. 전일 정도부터 슬슬 사 들어간 것 정도는 무리 없다. 그죠? 여기 꼭대기에서는 좀 팔아먹고요. 그 팔아먹었던 물량 여기 20일 인근으로 조정 좀 받았으니 슬쩍슬쩍 또 사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 막 나오고 있는데요. 허주마가 WHO에서 또 그죠? 사전 적격성 평가 인증 승인이 났다. 그죠? 그런 부분들 호재로 발표됐습니다만 셀트리온은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많이 안 받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20일이 무너뜨리면서 60일 인근까지 갔으나 60일에서는 반등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가지 모멘텀 아직까지 살아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28만원을 훼손하지 않으면 양호한 흐름 계속 어느 정도는 이어나갈 수 있다. 다만 여기 위에 30만원 반드시 좀 지지해야 되고요. 깨면 안 되는 20일권 31만 5천원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31만 5천원을 얼마나 강하게 뚫고 올라가느냐 따라서 33만원 전고점까지 또 추라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최근에 외국인이 좀 사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조정을 좀 받았어요. 블록딜 소식도 있었고 좀 밀리고 있어요. 60일이 무너진 상황은 별로 좋지 않으나 밑에 120일이 받치고 있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 꽁이 반가 반가. 자, 바이오 중에 다른 종목들 상당히 강세 보였고 그죠? 종근당은 전일 상한가도 가고 했는데요. 지금 한미약품 기술 이전 소식 또 돌리고 있던데요. 또 상한가 배팅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같이 제약바이오 한번 동반으로 상승한다면 셀트리온 삼행제도 못 갈 이유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진단키트가 전일 이제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만약에 추가로 조정 넣은다면 물량을 좀 축소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많이 올랐어요.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죠?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신풍기약 봐요. 이 꼭대기 5배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 5배 오르고 난 다음에 얼마를 더 먹겠다고 산다 말입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사자마자 박살납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많이 오른 종목을 고점에서 사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네요. 자, 전일 카카오 네이버 같은 종목 언택트 관련 종목들 최근에 강하게 반등 했고 전일 조금 숨고르기 양상입니다. 카카오 청산 다 했습니다. 오늘 1%대 또 추가 하락 예상되는데 완전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20일 인근까지 또 적당히 눌려주면 또 매수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 자, NHN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종목군들, 언택트 결제 관련주들 신고가 랠리 이후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느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올지, 그죠? 5G 조정을 조금 받았거든요. 20일 인근입니다. 그죠? 리바운드 한번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니까 오늘 KMW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끝내주게 현재 랠리 하고 있는 2차전지 LG화학도 이틀 동안 거의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시장 개장을 1시간 정도 앞두고 그래서 이 부분 조정을 얼마나 또 받고 갈 것인지 아니면 가볍게 그냥 숨고르기 하고 추가 상승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시장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커피 한잔 하시면서 커피 CF 안 들어오나? 주식시장 힘드시죠? 커피 한잔에 여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인데 그죠?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현재 미국 선물 출발상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0.02% 상승, 나스닥 조금 전일 많이 흔들렸어요. 그죠? 0.04% 하락 중인데, 뭐 아직까지는 별 무리 없습니다. 금값이 랠리하고 있습니다. 금값. 자, 최근의 특징이라면요. 무슨 뉴스 하나 나오면요. 예! 하면서 갑니다, 그냥. 그죠? 무슨 뉴스 하나 나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예! 하면서 가거든요. 전일은 건설주. 그죠? 그러니까 적절히 포트폴리오를 딱 구축해놓고, 시장 죽기 전까지는 포트폴리오 적절히 구축해놓으면, 퍽퍽 하고 가면요. 적당히 차익 실현하고 또좀 기다리면 돼요. 특징 하나 더, 좀 올랐다 싶으면 여지없이 차익 실현 나옵니다. 좀 올랐다 싶으면요. 왜? 그냥 편안하게 무조건 들고 가기엔 또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언제 한번 덜커덕 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들을 항상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외 국인들이 좀 올랐다 싶으면 바로 그냥 차익 실현합니다. 그냥 끝까지 들고 가는 게잘 없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빠른 매매, 가 순환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퍼스픽도, 화장품 쪽으로 슬쩍슬쩍 매수세 들어오는데, 이거 적당히, 먹으면 나오겠습니다. 중장기는 체질에 안 맞네요. 그죠? 중장기 가능하다 했습니다. 아무래도 퍼스픽. 현대건설도 중장기 가능하다 했고, 이마트도 중장기 가능하다 했고, 삼성중공업, SK하이닉스까지 중장기 가능하다. 1년 후에 지켜보자 그랬습니다. 벌써 올라가는 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중장기 안 맞아. 중장기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께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들께. 아시겠죠? 그냥 여유자금, 이제 뭐 은행에 맡겨봐야 진짜 답도 없는데, 그죠? 그냥 은행 금리보다 조금 낮게 투자해보겠다, 중장기로. 나 빨리빨리 대응할 자신도 없고, 바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현재 상황에 맞춰서, 그죠? 중장기 제시했습니다. 야, 언택트도 없고, 2차전지도 없고, 바이오도 없네? 없어요. 지금 현재 그쪽 애들은 중장기로 가져갈 타이밍이 아니다, 이겁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중장기로 가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이해야. 어느 정도 바닥을 탈피하면서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오는 그 권역이 중장기 들어가는 권역이에요. 삼성전자 52,000원대 중장기 가능화됐습니다. 셀트리온 중장기 언제 가능화되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셀트리온 153,000원입니다. 153,000원. 그죠? 믿지 못하시겠으면 여기 들어가 보시면 돼요. 여기 방송 들어가 딱 보시면 됩니다. 중장기 가능 딱 그럽니다. 밑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위에 있네. 그죠? 제가 중장기 가능해가지고 아직까지 실패한 거 없습니다. 현대차도 중장기 가능 그랬거든요. 좀 주춤주춤해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종목은 더 특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나만의 적립식 펀드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위에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딱 했다면. 적금 들지 말고 나만의 적립식 펀드 들어라. 현대차 같은 거. 한 달에 한 번씩 딱 들었으면 위입니다. 위에요. 아,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가자. 지지리도 붙들어 놓고 안 보내주네. 야, 하이닉스도 진짜 안 가요, 그죠? 혼자 왕따 시키고 있어요, 지금. 끝까지 왕따 당하는지 한번 볼게요. 끝까지 왕따 못 시킬 겁니다. 자, 코스피 0.36% 상승, 코스닥 0.27% 상승입니다.
꽁이한테 중장기 포트를 권유하고 싶으나 꽁이는 이미 닥트K의 빠른 매매에 익숙해져 있는 바 지겨워서 못 들고 갈 거야. 지겨워서 못 들고 간다고. 돈 줘야 되는데 이런 포인트 눈에 다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걸 중장기로 끌고 갈수 있을까? 그지? 그냥 같이 바다닥 그리자, 꽁이. 아이고, 미치겠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비롯한 바이오주들 오늘 양호합니다. 현재 좀 가야지. 셀트리온 삼형제 조정 많이 받았어요. 갈때 됐습니다. 셀트리온 30만은 딱 지킵니다. 상당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차익 실현하려는 세력과 모멘텀이 있으니까 받아주려는 세력이 같이 상당한 공방을 치르고 있다.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살짝 붙들어놨어요. 야, 자동차 죽여, 현대차. 자, 건설주 어저께 강하게 올랐으니까 조금 주춤거리고 있고요. 고려아연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야, 증권주가 날라요, 최근에. 5G 약간 약세. 자, 화장품이 슬쩍슬쩍 매수세 들어온 거 보입니다. 별로 간거 없거든요. 자, 엔터테인먼트 쪽 양호. 게임도 비교적 양호.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가 좀 강세네요. 바이오 엔터. 그죠? 자, 셀트리온 반등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반등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 방만 딱 하면 이거 플러스 전환 되거든요. 엔소프트 한번 빡 하면 플러스 전환되고 그럼 앞에 쉐큰 먹어 왔어. 이거 물려 조금 물려 있었습니다만 딴 거에서 실컷 먹어왔기 때문에 7월도 양호하게 플러스 전환 마감했고요. 8월도 이거 플러스 딱 내고 전환되면 또 플러스입니다. 그죠? 닥터K 100% 리딩을 따른 수익률 여러분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찾아 들어가는 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찾아 들어가면 되냐면요.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카페 링크 되어 있습니다. 유료 회원 가입 방법도 링크 되어 있으니까요. 따라간다면, 링크를 따라간다면요. 자, 100% 리딩 따른 닥터K 계좌, 3월부터 7월까지 수익, 6천만 원을 하는 직장인인데요. 3,500만 수익입니다. 59% 수익, 그죠? 100% 무조건 따라해, 무조건. 딱두명 있습니다. 무조건 따라하는 사람. 꽁이. 팀K 꽁이하고 이 사람입니다. 두 사람. 그죠? 야, 이럴 수도 있냐, 그럽니다. 직장생활 실컷 하면서 59% 수익입니다. 그죠? 있으니까 천천히 챙겨보시고요. 팀K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 쭉 있습니다. 잡주 하나도 없습니다. 잡주 하나도 없어요. 혼자 하시는 것보다 무조건 낫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무조건 나아요. 왜? 직장인들이 내지는 전업 투자자 말고는 본인들 볼일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가 보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지켜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6시간 반 동안. 그죠? 그리고 시그널 날라가면 적절히 차익 실현할 건 차익 실현하고 사 들어갈 종목 사 들어가고 아모레퍼시픽 이것도 먹고 나올 것 같아. 그죠? 하이닉스 이거 야참참 거시기하네. 그죠? 하이닉스 84,000원대. 그죠?
83,500원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밑으로 박살난다? 딴거잘 가는데?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 그죠?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예측을 하기를 삼성전자 여기서 사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여기 내려와야 사야 된다 했습니다. 이렇게 좀 조정받을 때 요게 한번 딱 이렇게 올라가 주지 않을까. 그죠? SK하이닉스가 한번 이렇게 딱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그 예측을 했는데 일단 그 예측은 단기 예측은 틀렸어요. 반등 나오면 뭐 적절히 청산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끌고 와가지고 약수익 보고 수익을 좀 보고 빠져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이건 좀 들어 갑니다. 일단 하이닉스 별 문제 없어요. 야, 오늘 이거 밀리지 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가자. 오늘은 바이오의 날이 될수 있을 것 같아. 셀트리온 삼형제 강세 보입니다. 꽁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딱 난조 챙겨 먹고 하이닉스 이거 적당하면 더 추가 따개가 반등 나오면 그죠? 그렇게 해도 되고 별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습니다. 자, 언택트 약간 조정입니다. 눈치 딱 챘어. 꽁이 눈치 챘다고 오빠가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거든. 아, 얘들도 좀 조정 받으려는가 보다. 그냥 던져버리잖아. 그죠? 요 내려오면 또 사면 돼. 좀 내려오면 또 사면 된다고. 21인근 가서. 그러면 지금 단기간에 몇번 사고파고 몇번 사고팔고 먹은 겁니까? 가만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할 수만 있다면 그게 훨씬 좋아요. 그걸 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오늘은 의상도 그죠? 상승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빨간 티셔츠를 제가 그죠? 한번 입어봤는데 이 셔츠 색깔만큼 강하게 장대 양봉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기관 내용이 또 매도네요. 야, 참. 꽁이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 한마디가 한 일주일째 내 가슴속에서 아직까지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울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닥터 K는 명예를 상당히 소중히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때까지 헛소리 한번 지껄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왜?
쪽팔리기 싫으니까 헛소리 따위 안 합니다. 과장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죠? 환율도 적당합니다. 1190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괜찮은데 유독 하이닉스 못 간단 말이지. 물론 뭐 여기 안에 인텔 같은 경우는 박살도 났습니다만, 그죠? 인텔이 반도체 지수에 포함 안 되고 나스닥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께 정확한 전달을 해야 되니까. 나스닥, 그죠? 나스닥 맞거든요. 어쨌든, 그죠? 하이닉스 혼자 왕따 시켜놓고, 그죠? 이거는 기관의 우인의 전략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도 그뭐 미친 듯이 가는 듯 하다가 그냥 팍 죽여버리잖아요. 왜? 저거마저 삼성전자 하이닉스마저 강하게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된다? 이 지수가 너무 폭등해요. 그죠? 지금 딴거 막 지금 사 들어가야 되고 좀, 먹을 게, 탄력적으로 먹을 게좀 많은데, 쟤들은 좀 눌러놓자.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 상당히 강세 보입니다. 코스닥 0.65% 상승.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는 탓이겠죠. 지금 코스닥, 야, 진단키트가 다시 플러스권을 돌아섰습니다. 스펙타클합니다. 그죠? 시총 1, 2, 3 정도 되는 애들이 지금 빨간불 들어오니까, 그죠? 코스닥 강세 보입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오늘 강세 보여요. 한번 가자. 막한 7%씩 한번 가자. 가능성, 뭐꼭 그렇게 된다는 법은 아니지만, 한번 미쳐가면, 쟤들도 장난 아니었잖아요, 최근에. 아주 최근은 아닙니다만, 그죠? 닥터K의 환상적인 리딩이 빛을 발한 시점이 여기였죠, 그죠? 팔아, 사, 먹고, 40%딱 여기서,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딱 사서 17%. 그죠? 셀트리온, 제약이 뭐, 끝내줬지. 상한가 3방, 빡. 그때 3월에,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수익이 좋았던 겁니다. 자, 셀트리온도 그렇고 외국계 매수가 슬슬 들어오거든요. 그죠? 조정도 좀 받았고 숨좀 골았고 외국계 살살 들어와요. 지금 셀트리온,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10만원 강하게 뚫어야 됩니다. 10만원 강하게 뚫어야 11만원을 원활하게 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미약품은 기술 이전 소식되면 상한가 점 상한가, 그냥 바로 점으로 상한가, 와우.
이게 주식이 모르는 겁니다. 그죠? 뭘 모른다면, 뭘 모른다 하면요. 이게 이렇게 까지 갈지 누가 알아요? 우리 팀원 중에 이거 매매한 사람이 있거든요. 12% 먹었다 다시 들어갔는데 물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사 그랬습니다. 요거 깨지면 손절할 각오가 돼 있으면 여기서 산만큼 사. 대박 올라가지고 잘 빠져났어요 했거든요. 상한가 갔어. 몰라요 몰라. 몰라요 글쎄. 가사는 다릅니다만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기준을 딱 정해놓고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것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수젠태기가 참 그죠? 아주 아까운데 10% 10%두번 먹고 여기서 살수 있다 했는데 돈이 없었어. 이 증거금 100%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는 신용도 안 되거든요. 분명 상한가 두 방에다 더 가버리잖아요. 그죠? 아유, 그죠? 포인트 공부해놓고 다음에 그 기회 오면 잡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이번엔 7번 눌러 예의야. 포인트 자신만의 기준 딱 정해놓고 그거대로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죠? 아주 간단한 기법이라도 여러분들 실천하면 그거를 시뮬레이션에서 통계를 내보시고요. 그게 확률이 적어도 70% 이상 되고 수익이 난다는, 그죠?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실천. 실천 안 해요. 그런데.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뭐 거창한 기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닥터K가 제시한 주식상처 탈출 팁 1부터 5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그거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되게 거창한 거 아니에요. 되게 거창한 거 아닌데 실천해 보시라니까. 그죠? 재생 목록 들어가셔가지고 주식상처 탈출 팁 여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보시고 메모해보시고 한번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적용해보시고 괜찮은 것 같네 하면 여러분 걸로 취해보십시오. 게다가 첨삭하십시오. 나한테 맞게. 본인한테 맞게. 저는 저한테 맞게 저렇게 만든 겁니다. 자, 코스피 추가 상승합니다. 야, 근데 기관 외국인 매수세 없이, 야, 참 말이 잘안 나와요. 그죠? 이 개인의 풍부한 자금으로 그냥 이 주식 시장을 강하게 견인을 합니다. 와. 제가 주식시장 한 20년 이상 봐왔지만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와. 외국인이 좀 패대기 치면 그냥 박살나거든요. 외국인 패대기 치면 그냥 끝장나요. 그냥 시장. 요새 안 그래요. 던졌냐? 죄송합니다. 던졌냐? 받아 죽게 하고 받아줍니다. 그냥. 와. 자, 2차전지 추가로 또 상승합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 그 다음에 2차전지, 엔터테인먼트 쪽이 강세고, 증권주 강세고요. 휴대폰 부품 쪽으로도 슬슬슬슬 매수세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이유는 아까 오프닝에 말씀드렸죠. 자, 의류 관련 FNF가 바닥권에서 상당히 강하게 반등하는 거 포착되네요. 그죠? 어저께 봤거든요. 아, 이거 바닥 쌍바닥 딱 찍고 돌아서네 했는데 올 대박 올라갑니다. 수현님 반갑습니다. 자, 선물을 외국인이 플러스로 확 땡기면서 예전의 기조. 예전의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뭐 현물 팔고 선물 사주고, 그죠? 추가 상승합니다. 미국 선물 약세인데도 치고 갑니다. 치고 가요. 코스닥은 외국계 매수세 전환됐고요. 2차전지가 완전 강세입니다. 야, 이거 기습적으로 뛰어버렸거든. 돈도 없기도 없었고, 그죠? 이거 좀 20일 중간에 두고 이게 흔들흔들흔들 하니까 조금 조정받으면 사야지 했는데 그냥 푹 날아갔습니다. 그죠? SDI도 마찬가지, 그죠? 자, 이 강세를 보이는, 섹터는요, 쉽게 고점을 논하지 마라.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 부분이 참 여실히 느껴지는데, 삼성전자도 옛날에 한번 보실래요? 삼성전자도 옛날에 되게 놀랬던 구간이 있거든요. 와, 적당히 왔는데, 했는데, 완전 더 치고 가버리거든요. 여기서 딱 돌아서면서부터, 그죠? 여기서 엄청 흔들렸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흔들리면 조정으로 가는 게 거의 뭐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아까 바닥에서 얼마 올라왔습니까? 그죠? 삼성전자가 따블이 넘게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추가로 더 치고 가 버립니다. 물론 밀렸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저런 상황과
얘가 좀 예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흔들리고 이렇게 조정권이다 싶었는데 추가 상승하듯이 조금 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는데 다 왔겠지 싶어도 추가 상승도 나오는 그죠? 주도주 성향의 종목은 그러한 랠리를 한번 펼칠 때참 쉽게 고점을 예단할 수 없다. 그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LG화학도 조정을 이렇게 좀 받고 밑으로 좀 조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권역이다 싶었는데 뚫고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이거 완전 신고가 같은데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예요. 야, 참 끝내준다. 자, 이 10만원 왔죠? 10만원 왔는데, 셀틴 헬스케어, 여기 지금 받쳐 있습니다. 헤딩하고 있는데, 안 무너뜨려야 돼요. 적당히 그냥 숨 고르고 더 치고 가야 됩니다. 여기 올라타야 돼요. 그래, 11만원 당장 바라볼 수 있습니다. 11만원, 첫 번째 목표치 11만원입니다. 저번 12만원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건 여기 구간이고. 그죠? 쳐졌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돌파하면 12만원인데, 현재 11만원 먼저 가야 돼. 그 전에 10만 뚫어야 돼. 그죠? 셀트리온은 31만 5천 뚫어야 됩니다. 하이닉스, 와, 진짜 웃겨. 진짜 웃겨요, 하이닉스. 솔직히 하이닉스는 걱정 1도 안 하고 있습니다. 걱정 1도 안 해요. 이거 키 맞추기 하러 갈 겁니다, 이거. 그죠? 안 가서 그렇지. 그죠? 5G 오늘도 아직 주춤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5G가 많이 올랐거든요. 보세요. 그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5G 전반적으로 막 이슈가 한번 들어오면 같이 쑥갈수 있는데 KMW는 그에 비해서 크게 많이 오른 거 없어요. 그냥 적당히 올랐지 크게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20일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이거 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일단 보고 있습니다. 고영 이거 슬쩍 사놨거든요. 슬쩍 사놨어요. 자, 중국 소비 관련 화장품 쪽으로 슬쩍슬쩍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퍼스픽도 별 문제 없습니다. 기관에 사들어온 거 보이시죠? 좌측하단에. 별 무리 없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오중 반가 요새 코인으로 수익 많이 난다며 나한테 무슨 코인 실전대회 하는데 팀장으로 오라 이런 그거 메일이 왔던데 뭐좀 사기 냄새가 나서 무응답하고 있습니다. 무응답.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 딱 띄워놓고 패대기 치는 거 봐봐 이거 그죠? 아이고 이거 야간 선물도 지금 안 되고요 하니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지수 컨트롤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적당히 해놓고 나중에 이거 맘 먹고 그냥 뭐 4%씩 땡기면 되니까 생각으로 이거 슬슬슬슬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못 올라가게 틀어 막아놨습니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이 보합이에요. 물론 전일 오른 게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 상승하는 것. 인정되는데. 개인의 힘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선물을 빨리빨리 지금 끌어당겼다, 밀었다 이러면서 외국인이 지수 컨트롤 하려 하지만 개인이 그냥 사 들어옵니다. 프로그램도 매도세에서 이제 매수세 전환하려는 조짐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선물을 추가로 상승시키면서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된다면 더 양호해지거든요. 프로그램 매도세에서 플러스로 지금 전환됐거든요. 좋은 겁니다. 에이, 둘다 같은 거네. 왜 그래 됐지? 정정합니다. 코스피는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너무 똑같더라. 코스피는 1000억대 프로그램 매도, 코스피는 그에 비, 아, 코스닥. 코스피는 1000억대 프로그램 매도, 코스닥은 매도세에서 매수 전환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에 지금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의 힘까지 가세된다면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죠? 양호한 흐름 보일 가능성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 연기금도 소폭이나마 매수해주고 있고요. 참 포트폴리오가 재밌네요. 그죠? 포트폴리오 재밌습니다. 주춤한 거두개 있고 강하게 가는 것들 있고. 그죠? 그러니까 또뭐 적당히 순항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 딱딱 해 가면서. 그죠? 챙길 거 챙기고 또좀 눌려주면 또 들어가고. 야, 카카오도 일단 쉽게는 안 밀릴 폼입니다. SDI가 키 맞추러 갑니다. 와, 이거 이렇게 대형 우량주가 막 7%씩 갑니다. 카카오 편입합니다. 카카오 삽니다. 챙겨 먹었는데요. 다시 들어갑니다. 이평선 돌려내고 있고. 이거 안 죽을 것 같아. 그죠? 사 들어갑니다. 매수 의견입니다.
팔아먹은 거는 잘 팔아먹었어요. 카카오. 야, 이 대표 선수가 끝내주거든. 네이버 카카오. 그죠? 카카오 19%. LG학 17%. 와, 그죠? 이거는 중장기를 끌고 오던 것 차익 실현 좀 많이 한거 있고, 카카오 9% 먹었어요. 5%, 3%, 9% 이렇게 먹었습니다. NHN 5%, 사이버 결제 먹었어요. 다시 들어갑니다. 카카오. 요렇게 눌려주고 딱 지지하는 거 보고 다시 매수. 자, 똑같이 리딩합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것도 삽니다. 이것도 사요. 이것도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시장 양호하니까요. 기관에 쓸어 담는 거 보십시오. 그죠? 폭등 안 했습니다. 적당히 갔고 눌려줬고 적당히 올라갔고. 자, 오늘까지 정도 뭐숨 골라도 무리 없어요. 내일까지도 무리 없어요. 크게 이탈 안 하면, 20일 이탈 안 하면 무리 없습니다. 그리고 퍽 하고 또갈수 있습니다. 호중아, 너가 진정한 트레이드 아니야. 코인 트레이드니까, 너가 나의 매매를 하는 걸 봐도 너가 제법 객관적이고 예리하게 분석을 댓글로 남겨놨잖아. 호중아, 너가 생각하기에 닥터K 허접이라고 생각하냐? 누군가가 내한테 뼈 있는 말을 딱 했는데, 내가 울분이 안 가신다, 울분이. 응? 참. 응. 허접인데, 그죠? 허접이라고는 안 했어요. 허접이라고는 안 했는데. 아니, 이게 뭐 운으로 될것 같아요. 24승 1패. 그죠? 실전대의 수익. 지금 5일 늦게 시작해가지고 6이고 23% 수익이고, 이 앞에 19승 1패고 누적 수익이 2만 7천 달러인데, 이거 재수일 것 같아요. 24승 1패인데, 야, 근데 뼈 있는 말을 딱 하는데, 와, 응? 내가 분이 안 가시, 분이. 응. 저 운일 것 같아요, 저거. 아이고, 참. 24승 1패 해가지고 전적을 내보시라니까? 내가 1년 무료 해줄게, 진짜로. 아이. 저만큼 수익에 저 정도 되는, 그죠? 금액으로, 저 정도로. 무료 방송으로 수익률 10%씩 찍는데. 매매를 좀할줄 아는 사람은 닥터K가 제시한 게 간결하면서도 포인트를 딱딱딱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렸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저 보조지표 하나도 없죠. 볼린저 밴드 안 했습니다. 이거 보조지표로 하기도 멋하잖아요. 그죠? 전들 안 해봤을 것 같습니까? 스토캐스틱, MACD, 일목균형표 등등등등등등등 다 해본 결과 다
해본 결과 하나만 제대로 알면 된다. 뭐? 지지와 저항. 다 해본 결과 하나만 알면 된다. 지지와 저항. 그게 저는 이렇게 액기스로 뽑아놓은 게 주식 생존 탈출 팁이에요. 그죠? 이거 한번 보시라니까. 실천해 보시라니까. 그리고 주식 기초 강의 231에 이제 올려져 있는데, 여기 다 오픈 다 해놨습니다. 그죠? 공부하려고 들면 여기 공부할 거 천지인데, 조회수 열나 안 나오고, 구독자 3,500명입니다. 그죠? 욕짓거리나 찍찍하는 방송은, 그죠? 구독자가 뭐 15만 명에다가, 뭐 동시 접속자 10,000명 되고 있는데 도대체 보는 사람들의 기준이 뭔가 싶어요. 돈은 맨날 첫날 꼬는데 돈은 맨날 첫날 꼬라요. 근데 그거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보는 걸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예능 농담 따먹게 하고 예능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싫은 겁니다. 매매가 얼마나 심하게는 한 사람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장난 비슷하게 욕지거리 찍찍 해가면서 그게 싫은 겁니다. 그 사람 잘 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그러나 급할 것도 없고요. 그냥 천천히 가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제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니까요. 한 방에 된 건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좀 둘러둘러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도 제 인생, 제가 51살인데,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니까, 아, 그때 안 그랬으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아쉬움들도 상당히 많았고 하지만, 포기를 모릅니다. 포기를 몰라요. 하이닉스 전략은 홀딩 전략입니다. 하이닉스 얼마에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이닉스 지 혼자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간 것도 없어요. 그죠? 자, 딴 거 날라댕긴 거 많아요. 이 봐봐. 날라간 거 천지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조금 가긴 했습니다만 딴 거에 비해서 간 게 없습니다. 그죠? 더 하이닉스 더 간 게 없어요. 지수 컨트롤을 위해서 좀 붙들어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8만 단가가 저기 위라면 8만 5천 정도에서 좀 줄이시고 단가 적당하다 생각하시면 단가가 8만 5천원 인근이다 생각하시면 여기 정도는 견뎌내고 당장은 급등이나 이런 건 안 나올 가능성 높아요. 그죠? 추세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낫다고 그것도 계속 노래 불렀거든요. 이게 잘 갔어요. 결국 여기 꼭대기 따라가면 안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빠져 있어요. 그죠? 어저께 정도는 슬쩍 사 들어갈 수 있으나 좀 더 좋은 건 밑에 20일 인근 오면 사 들어갈 수 있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사면 별 무리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하이닉스도 간 게 없기 때문에 적당히 홀딩하면 8만 5천 원 이상은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공개? 저는 제 사생활 엄청 공개 많이 해놨습니다. 그죠? 아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죠? 제가 주말에 기도를 좀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요. 잘 되게 해달라 이거 아니고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참고로. 좀 돌아봤습니다. 제 자신을. 예전 방송 돌려본 사람들은 아마 그 멘트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옛날에 이랬거든요. 내 니 눈 딱! I'm Dr. K야! 이랬거든요. 내 니 눈딱이 뭔가 하면 내가 니 눈물 닦아줄게 거든요. 제가 눈물 많이 흘려봤어요. 그죠?
이런 이야기하면 또 뭐 눈물도 자주 흘리고 저 옛날 생각나서 그런데 맨 처음 방송 시작할 때그 초심을 조금 잃어버리진 않았나 저 그렇게 좀 반성해 봤습니다. 저 스스로는 잃어버리지 않았다 생각하는데요.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맨 처음에 내가 눈물 많이 흘려봤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되고자 그렇게 시작한 방송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내니 눈딱이란 말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상처를 좀 받았거든요. 그죠? 마음의 상처를. 그죠? 금전적인 상처 말고. 그랬는데 다시 초심으로 좀 돌아가자 이 마음을 더 이번 주 일요일 날 마음을 다졌어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공유도 좀 날려주십시오. 그죠? 아침에 1시간 무료 여러분들께 도움 된다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 올라가 있는 기법들 아낌없이 다 풀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만 하려 들면 공부할 거 천지로 있고 실전에 필요한 액기스만 모아놨다 자부하니까요. 많은 성원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고 바닥까지 완전 망해가지고 최고 바닥까지 가가지고 그 이쁜 딸두 명하고 헤어져서 고시원 생활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손목 두개 아작났어요. 그죠? 손이 그래도 좀 예쁘죠? 그죠? 남자 손 치고 부들부들 하잖아요. 안 하던 무거운 짐 드는 일 하니까요, 손목이 나가버립니다. 최고의 최악의 최고 밑바닥까지 밀려본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픔 잘 알아요. 말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말로만 잘합니다. 잘합니다. 아니에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누구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힘드신 분 계시면 화이팅 하시고요. 잘 나가고 계신 분도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죠? 저도 그렇게 망할 줄 몰랐습니다. 전 주식으로 안 망했거든요. 선물 옵션으로 망했어요. 그죠? 선물 옵션으로 망했습니다. 주식으로 안 망했습니다.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시기를 권유 드릴게요. 자, 미국 선물 체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 약간 약세 흐름입니다. 그러나 전일 양호한 흐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호하다 이거죠, 그죠? 팍 빠졌는데도 들어올리고 그냥 스무스하게. 팍 빠졌는데 들어올리고 스무스하게 그냥 적당한 상황입니다.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한번 잘 챙겨보시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은 코스닥을 사들고 있습니다. 118억 사들고 있고요. 선물로 조절한다 그랬습니다. 선물 안 던져요. 사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 닥터케이 주식센터부 탈출 팁 10. 그죠?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예요. 외국인 선물 땡깁니다. 양호. 추가 상승 가능해요. 좌우지 장치, 그죠? 아, 손목 아직도 아파요. 그죠? 쉽게 말하면 턴을 중국은, 그죠? 주부들은 잘 알아요. 무거운 거 많이 들고 하면 손목이 나가요. 이렇게 딱 많이 되니까, 힘 받으니까. 이 관이 좁아져가지고 신경이 지나가면 아픈 거거든요. 이거 잘안 낫습니다. 요새도 아파요. 그러니까. 기타 연습도 좀 하고, 뭐, 이 클릭질 많이 하고 이러면 아파요. 이렇게 손목 꺾이잖아요. 여기 아파요. 그리고 클릭 많이 하니까. 자, 시장 양호하게 갑니다. 선물 1900개까지 사주면서 추가 상승하고 있고. 그렇다면 M장님이 우리 EM장님? 우리 팀원 EM장님 맞아요? 맞다. 1번. 아, 손 아파. 만 원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 이거 다시 질렀거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다시 질렀거든요. 꽁이 쫄지 마. 시장이 올라갈라고 폼 잡고 있는데 이게 죽을 것 같아? 안 죽는다. 아이. 쫄지 마. 다 생각 있습니다. 생각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노래를 한 소절 해드려야 되는데, 그죠? 아무 걱정 말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죠? 노래를 한 소절 해드려야 되는데 맞춰야 됩니다. 그죠? 카카오 신용으로 때렸어요. 딴거 풀빵 돼 있기 때문에 놓칠 수 없어. 신용으로 때렸습니다. 두 개. 카카오 한국 사이버 결제. 신용은 이런 데 지르는 거지. 저기 꼭다리에 있는 거 물려가지고 밑으로 박살나고 있는데 물 탈라고 신용 치르면 되지 않는다. 말씀 한마디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양호하게 가니까요. 적당히 홀딩하십시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크게 쫄지 마요. 이거 그냥 밑으로 좀 비실비실하게 있다가도 나중에 어느 정도 키 맞추기 갈 겁니다. 저기 꼭대기 물린 사람 말고요. 그죠? 지금 적당한 가격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적당히 들고 가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공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